일단은 수능 시험 컨디션 조절, 오케이? 다들 알다시피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당연히 습관? 수면 기상이지, 수면 기상. 그치, 수면 기상인 건데, 자, 선생님이 나는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보다는 수능 3점에서 5점 오르기. 그러면 거의 이게 1등급 올라가는 개념이잖아, 그치? 3점. 그러니까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맞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더 이상 많이 푼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다. 문제를 풀 당시에 갖고 있을 수 있는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나 밀도. 그치? 그러니까 특히 영어 지문에서는 꼬르륵 집중력 있게, 깊이 있게, 단순간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웬만해서 수능 당일에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순 없다. 왜? 가장 긴장되고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어떤 누가 이때까지 그러면 갑자기 수능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이 어떻게 돼?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이 컨디션이 최고인 사람은 수능 당일날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좀 현실적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과 분석력과 사고력이 평소에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거고. 우리 제자들한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순간적으로 빨리 들어가는 몰입과 집중력, 그리고 이거를 최소 60분에서 90분 정도 끌고 가는 끈기력.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회복 탄력성. 1교시 끝나고 국어에 치이는 이 사이에서 수학이 시작하게 되는 휴식 기간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이게 수학에 대한 집중력을 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영어 들어가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햇빛을 쐬고 충분히 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회복력을 만드는가가 또 위에 앞에서 말했던 집중력과 분석력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핵심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보다 수면이 고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맨날 얘기하는 거, 일어나는 시간에 알람 맞추는 게 아니라 자는 시간에 알람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뭐 11시, 12시, 그러니까 지금 몇 시쯤 몇 시? 12시에서 1시. 전딱 12시에 자서. 12시에서 1시면 좀 기복이 있는 편이라는 거야. 분명한 건 뭐냐면은 데드라인이 있을 거라서 12시에 자서 아침에 괜찮은데 12시 40분에 자면 분명히 아침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2시에서 1시라는 개념은 사실 레인지가 큰 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12시에서 12시 15분 사이. 이 15분이라는 차이는 다음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 번 경험하면 이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1시간 차이는 분명히 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거. 주말 중에 하루는 평일날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불금 지르고 토요일날 늦게 일어나고 일요일날 늦게 일어나면 월요일날 월요병이 온다는 거지.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항상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말 중에 하루는 꼭 고정적인 수면 기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라도 지금 뭐 유별나게 면접이나 이런 거 빼고서는 늦게까지 공부해야 할 이유가 솔직히 없잖아. 그러니까 최우선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야자나 이런 거할때 차라리 그때 놀아. 핵심이 그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상을 밤까지 야자하고 나서 10시, 10시 15분에 끝나고 그러면 집에 와서 보상을 챙기지 말고 차라리 그때 놀으라 이 말이야. 그때. 왜냐? 수면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기초 체력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것과 체력과 지력은 동일하다. 아침에 웬만하면, 그러니까 수면 정상화되고 운동을 하면 최소한 뭐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수면을 적게 자도 체력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단 말이야. 체력이 늘면. 근데 처음에는 부작용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친구랑 같이 손붙잡고 이게 15분에서 20분 고정적인 속도로 하는 거랑, 그리고 호흡을 최대한 세 번에 나눠서 쉬고 들이마시는, 이걸 해야지 일단 폐활량이 늘어나서 우리가 두뇌로 가는 혈액이나 산소 공급을 평소랑 비교도 안 되게 원활하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력이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려니까. 그리고 공부는 엉덩이 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 이유는 엉덩이 힘은 다른 말로 코어 근육이거나 체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집중력에 모이는 개념은, 일단 핵심은
체력을 두 가지 방식, 유산소랑 코어를 기르는 거. 근데 코어는 어떻게 기름 주냐면은 학교에서 그냥 벽 대고 아니면 책상에 대고 팔굽혀기 간단히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아니면은 여자들 뭐 무릎 대고 집에서 그렇게만 해서 좀 버티기만 해도 돼요. 버티기. 뭐 몇 개를 적용할 필요는 없어. 근데 하루에 뭐 가능하다면 쉬는 시간이 하루에 한 6-7번씩 있잖아. 그때 벽 대고 팔굽혀기 한 5개씩만 하더라도 분명히 좋아져. 왜? 평소에 전혀는 아니지. 지금까지 많이 다녔어. 그리고 이거는 쉬는 시간이랑 관련돼서는 맨날 얘기하잖아. 항중력근. 최고의 스팀.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자세가 일단은 중력을 중력에 눌리는 기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채워지고 허리가 굽어진 상태, 고북목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뒤로 제끼는 거. 손도 다 굽히고 있잖아, 이렇게. 뭘 쓰느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제끼고 턱도 제끼고 눈을 감고 호흡을 날숨 위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저번에 세로토닌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이랑 눈, 그치? 눈 주변에 마사지랑 여기를 동글동글하게 마사지 해주는 거라. 이런 것들로 해서 아무래도 눈의 피로는 우리가 뭐야? 두뇌는 지치지가 않는 거잖아. 그냥 뭐가 지쳐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야? 신체가, 그치? 특히 어깨 근육이나 뒷목이 땡겨서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눈의 피로도 때문에 아, 나 너무 피곤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깨, 뒷목, 그리고 눈 주변만 풀어주면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집중력이 좋아진다. 오케이? 왜? 두뇌는 지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날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쉬는 시간은 오래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양극단으로 가야 되는 거야. 90분 앉아 있었다? 그러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핵심은. 그래서 앉아 있기가 오래 있었으면 서 있기. 이거는 주말에 집에 있을 때도 꼭 하면 좋아. 그리고 가장 좋으면은 햇빛 쐬기가 좋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가까운 시야에서 뭔가 봤기 때문에 바깥에 멀리 보는 거. 멀리 보는 게 눈의 피로도를 좋게 하고 초록색깔 나무를 보는 것들도 피로도를 떨어뜨리고 긴장감을 좀 릴렉스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맨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집중력 유지를 위해서 평소에 엔트로피를 흩어치는 멀티태스킹이 최악이라는 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요 근래는 집중력을 좀 핵심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음악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만약에 수학 문제 풀 때 너무 지루해서 음악을 듣고 싶으면 차라리 쉬었다가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뉴스, SNS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제 보상은 챙기고 싶을 때 15분만 딱 챙겨도 충분해. 그냥 먼저 챙겨 차라리. 먼저. 만약 야자를 많이 하고 이번에 수학 문제, 지구학 문제 풀어서 영어 문제 한 세네 문제 풀었다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일단 쉬고 15분에 그냥 챙겨줘. 뭐? 야, 너 머리 뭐 즐기고 싶어? 그래 봐. 그러고 나서 또 한 5분 정도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시작하면은 그러면 머리도 뭐 분명히 나아질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쉴 때 완전히 쉬는 거. 각성이 됐으면 다시 빠지는 휴식을 취하는 거. 이게 강약 조절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지. 그리고 뭐 시험 당일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점심 식사. 평소랑 다르지 않는 거.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말고 식이섬유 쪽. 그리고 잘게 씹어서 장에게 너무나 많은 산소랑 집중이 되다 보면은 머리가 멍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좀 과도하지 않게 너무 빨리 먹어버리면 긴장하잖아. 시험 기간 뭐야 수능 당일날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이 필요해. 평소에 너희들 지금 며칠 한 50일 남았나? 다음 주 수요일부터 50일 남았으니까 이런 습관들에 대한 시행착오.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시험에서도 뭐 영어에서 듣기 평가를 보면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 스스로 효능감을 맛봐야 된단 말이야. 아, 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구나를 느끼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말했던 거를 너희들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효능감을 못 봐서 그래. 근데 효과를 보기 시작하다 보면 그럼 이걸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보고. 중요한 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중지를 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좀 뭐 커피 같은 거는 진짜 평소에 지양을 해야 돼. 커피는 아무래도 너무 각성도가 심하고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게 당 성분도 마찬가지지.
당선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같은 거 있잖아, 드림 카카오에서 그것도 나에게 좀 적당한 거, 너무 각성시키지 않는 두세 알 정도 먹는 거나, 이런 것도 내가 조금 너무 피곤하거나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당을 섭취하는 거랑 이런 부분, 그리고 물 마시는 것들도 항상 신경 쓰면 좋겠고. 아무튼 이건 일단 이만큼만 얘기하고 있는.